13번입니다.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절대 등급과 강도가 있다. 절대 등급과 강도를 각각 이렇게 했을 때, 뭐 식이 나와 있죠. 자,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4.8인 별의 강도가 L일 때, 절대 등급이 1.3인 별의 강도는 KL이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4.8을 절대 등급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별의 강도가 L이니까 L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4.8 빼기 MB, MB는 이제 1.3이 돼야겠죠. 1.3은 마이너스 2.5 곱하기 로그 KL 분의 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KL은 이제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빼게 되니까 3.5가 되죠. 3.5는 마이너스 2.5 곱하기 로그 K분의 1 약분 되니까 근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이 위로 쏙 올려줍니다. 그리고 2.5로 나눠버리죠. 그럼 2.5분의 3.5가 되고 로그 K가 됩니다. 그럼 K는 뭐가 되냐? K는 10의 2.5분의 3.5승이 되죠. 이게 답인데 약분을 좀 했죠. 소수점을 일단 없애고 똑같이 분수니까 5로 약분하면 25니까 5가 되고 35니까 7이 돼서 10의 5분의 7승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겁먹지 말고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출문제 중에서 뭐 100문제 넘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연습을 하면 이런 거는 그냥 문제 보고 대입만 하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자, 함수,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도록 하는.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찾는 문제는 그냥 안 나옵니다. 혹시 나왔어요. 그러면 30번이에요. 아니면 21번이거나 일반적인 문제에서 역함수를 찾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찾다가 이제 몰라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역함수를 찾으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요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로그 3b, 3 뒤집힌 거죠. 뒤집어서 대입을 하면 성립합니다. 왜? 역함수는 y는 x축의 대칭이니까 y랑 x랑 자리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로그 3b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3에 로그 3b승 빼기 a가 3이 돼야죠. 그럼 이게 자리 바뀌는 거죠. 로그의 특징. 그럼 b 로그 3에 3. 그러니까 b가 되죠. b 빼기 a가 3입니다. 다시 이것도 뒤집어서 대입해야겠죠. 3에 로그 3에 12 빼기 a가 2b. 이것도 자리 바뀌겠죠. 자리 바뀌니까 12 빼기 a는 2b가 되죠. 됐죠? 그 다음 요두 개를 연립합니다. 이거 두개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은 a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b 빼기 12. 3 빼기 2b. 1로 이항하면 3b. 이항하면 15. 그 b가 5입니다. b가 5니까 a가 2여야겠죠. 하면 7이 돼서 1번이 됩니다. 자,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찾지 마라. 이 문제 이제 포인트였습니다.